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사업계획서는요, 내 사업 성공을 위한 설계도 역할도 하지만요, 투자 유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업계획서 써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자금들 있죠. 융자나 출연이나 보조금 같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업계획서 하나를 가지고 금액을 뭐 막 몇십억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십억까지. 사업계획서 하나를 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정책자금이나 출연이나 보조금이 됐든 이런 걸 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 이런 건 뭐냐? 진짜 외부 발표용이죠. 그런 경우는 거기에 맞게 쓰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죠. 사실은요. 어찌됐든 간에 용도 보면 정책자금. 그 다음에 또 경진대라든가 공모전. 요즘에요. 청년 창업이라든가 대학생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사장님들, 자제분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 그러면요. 각 대학마다요. 창업 동아리라 그래갖고 창업 교육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이런 엄청 많이 해요. 그런 거 가면은요. 애들 있잖아요. 창업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창업 안 해도 됩니다. 가서 그런 교육들도 받고 뭐 사업계획서 쓰는 거, 보고서 쓰는 거, 발표하는 것도 배우고요. 또 뭐 이런 것들 다 배웁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어떤 경우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경진대회나 공모전 참 많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직장을 취직하고 이럴 때도 스펙으로도 쌓이고 이렇기 때문에요. 자제분도 만약에 대학 다니고 그러면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의 전국의 대학이 정확히 한 뭐 한 400여 개가 넘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0% 정도 해당하는 대학, 40개 대학의 재학은요. 나라에서 창업 선도 대학이라 그래 갖고 5년 동안 한 200억에서 250억씩 지원합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50억 정도를 지원해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창업 동아리라든가 달에 얼마씩 돈을 버냐면요. 300만 원씩 벌어 애가. 학교 다니면서. 뭐 하냐? 체육학과 학생인데 얘가 하는 거 뭐냐면 주얼리 만들어 갖고 팔아요. 주얼리. 여기 액세서리 있죠. 주얼리 만드는데요. 걔는요. 체육학과 학생인데 막 이 근육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미소년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뭐에 관심이 많은 거냐면 주얼리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너 주얼리 관심이 많으면 학교에서 이렇게 인천대학교 창업 선도 대학입니다. 학교에서 너 지원해주니까 한번 도전해봐라 그랬더니 걔가요 자기 주얼리 디자인을요 자기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걸로 사업계획서 써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 힙합하는 친구들이나 그 하드한 스포츠죠. 익스트림 스포츠들 막 굉장히 막 남성다운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철줄이라든지 막 이런 해골 막 이런 모양들 있죠. 그 모양을 자기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갖고 그것을 아이템으로 정했어요. 근데 걔가 한 달에 한 3, 400 벌어요. 3, 400. 지금도 벌입니다. 지금 인터넷 그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그 프로그램에 주얼리 협찬 걔가 합니다. 그 친구 잘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냐? 이런 경진대예요. 그럼 경진대는 아이들 발굴대에 제가 신청해갖고 선정되면 돈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회사 소개나 인증이나 제안 뭐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목적들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종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만 하시면 됩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는요.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양식을 줍니다. 1번에는 창업 동기를 쓰세요. 아니면 2번에는 당신의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를 쓰세요. 3번은 너네 창업자나 창업팀의 전문성이 뭔지를 쓰세요. 4번에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6번 내 아이템의 가장 특장점이나 차별화 요인이 뭔지 쓰세요. 7번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쓰세요. 이렇게 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양식을 딱 줘요. 그 다음에 그 항목마다 뭘 적으세요라는 걸 코멘트까지 걔들이 딱 달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정형화된 사업계획서. 정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 R&D 사업들이나 이런 창업지원 사업은 거의 90% 이상이 다 뭐냐 정해져 있습니다. 양식을 줍니다. 왜요? 그래야지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공평해집니다. 애들한테 창의성을 따져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창업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평가를 따른 갖고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양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양식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요, 정형화되지 않는 사업계획서 있어요. 양식 없습니다. 네 맘대로 쓰세요.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것부터 쓰면 됩니다. 내가 중요한 걸. 어찌됐든 간에 이 비정형한 사업장은 내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형화된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쓰신다 그러면 거기 안에 아까 그 외부 발표용 사업계획서라는 게 쓰기 전에 확인한 사항이 뭐냐면 공고문을 잘 봐라라는 거하고 개조직으로 써라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 양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쓰셔야 됩니다. 항목들 다. 왜 그러냐면 그 한 항목 항목마다 평가 점수를 다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다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은 뭐 명료성, 뭐 객관성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건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작성 순서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작성 순서를 보면 일단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쓰면서 야 내가 가면서 이번에 사업계획서 한번 교육 시간에 보다 보니까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목적으로 쓸까? 그냥 내 사업하는데 내가 한번 내 사업 설계도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나만 볼 수 있게 한번 써볼까? 아니면 이거 사업 끝나고 나면은 무슨 뭐 곤충 사업 하시는 분들 내 팀을 뽑아가지고 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 사업계획서 그걸 한번 써볼까? 그러면 그 사업계획 쓸까? 목적이 정해지죠?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그냥 내 창업 설계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1,000만 원인가 뭐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쓸 것인지 이렇게 정해지면 그 프로그램에 따른 양식이 있는지 봅니다. 만약에 시흥시에서 곤충사업 관련해서 한 1,000만 원씩 얼마씩 지원한다 이런 걸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야 그거 신청하려면 그거 신청 양식 있습니까? 라고 이제 시흥시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에서 예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목차 정하면 되는 거고 아 예 양식 있습니다 저희 정해진 게 그럼 그거 줘보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쓰시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정해지면 양식 있는지를 찾아보고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대로 목차를 쓰면 되는 거고 양식이 없으면 내가 목차를 정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정보들이나 자료 같은 거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 내용부를 작성하는데 사업계획서 이제 목차는 정해지게 되는 거죠. 양식을 주면 양식대로 정해져 있는 거고 양식을 안 주면 내가 계획에 체계하고 목차를 설정하는 거죠. 1번은 뭐 적자, 2번은 뭐 적자 이렇게 정해지는 거.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사업계획서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작성 순서는 자기가 작성하기 가장 쉬운 부분부터 파트부터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도 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1번부터 풀어가는데 1번이 너무 어렵다. 야, 난 죽어도 1번부터 다 풀어야 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놔두고 이제 2번부터 가서 쉬운 걸 다 풀고 나서 나중에 어려운 거 푸듯이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차가 정해지고 뭘 정해지면 내가 잘 작성할 수 있고 이런 것부터 쓰신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들을 작성해가고 사업계획서는 또 계속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용도가 달라지면 아 이번에는 내가 경진대회 나가려고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아 내가 보니까 교육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겠네. 내가 곤충 관련 카페를 하나 한다 그러면 뭐 어떤 교육을 받으면 정책자금을 7천만 원까지 빌려준다 그래? 아 그러면 내가 그거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약간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죠. 그 용도가 바뀌면. 어찌됐든 간에 사업계획서는 용도가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용도가 바뀌면 바뀌는 용도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는 내 사업계획서 썼을 때 이걸 누가 읽느냐라는 거죠. 누가 읽고 누가 평가냐. 이 사람 위주로 쓰시되 그 사람 위주로 쓰시되 가장 먼저는 누가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읽어봐야 되죠. 왜요? 자기도 이해 못해요. 어제도요 저희가 여섯 팀이 발표를 하는데요. 한 사장님이 오셨어요. 질문을 평가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발표 자료를 보시고 나서도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그래서 평가위원 중에서 함께 동석하신 분이 여기 앞에 박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그러면 박사님께서 저기 작성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작성하셨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아 그러면 발표하신 대표님 말고요. 당신이 여기 작성하셨으니까 당신 답변해 주세요. 이분도 답변을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추론을 해보면 두 분이 다 작성 안 하신 거예요. 누군가 회사 직원이 누가 작성했겠죠. 이제.
뭐 그랬더니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그랬다고 뭐 해야 돼요? 자기는 이해하고 와서 해야 되죠. 자기 설명. 자기 그렇죠.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본인이 설명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요 떨어져도 항변을 못 해. 자기가 설명을 못 했잖아요. 설명을 못 했어요. 설명을 다 했는데 만약에 떨어져서 그럼 뭐예요? 이제 정보 공개. 평가위원들이 도대체 나를 점수를 어떻게 줬는데 정보 공개해라. 왜 떨어졌는데 사유를 막 대라 이러거든요. 그럼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사유 될 것도 없어요. 뭐예요? 평가위원 평가장에 참석한 대표자 포함 아니 과제 책임자라고 그러죠. 과제 책임자 포함해서 동석하신 분도 사업계획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고 이 평가서예요. 이렇게 써놨는데 아 분명히 뭐 본인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이 어찌됐든 사업계획서 쓰실 때는 평가자 위주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필독자가 돼서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요. 평가라는데요. 자기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독자 위주로 그러니까 평가자 위주로 써야 되는데 이거 대표적인 사례 하나 잠깐만 시간은 없지만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논산 쪽에 가면 건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에서 이런 창업 경진대회를 했어요. 뭐 경진대회라면 경진대회를 해갖고 1등 5천만 원, 2등 3천만 원, 또 뭐 몇 등 이렇게 천만 원씩 이렇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요. 평가위원지요. 저를 포함해서 7분이 여기 앞에 앉아있어요. 근데 7분이 다 남자예요. 근데 한 명만 30대 후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50대 이상이에요. 나이가요. 평가자가요. 3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 한 명 있고 6명은 다 50대 이상의 남자. 심지어 절반 이상은 다 60대 이상이에요. 평가위원이. 근데 여학생 한 명이 와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합니다.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50년 이상 지금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외지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분들 빼고요. 외지힐. 들어보셨어요? 외지힐. 한 분 들어보셨고요. 나머지 분들은요? 안 들어보셨죠? 여성분들 외지힐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외지힐은 뭐냐면요. 저도 그 자리에 평가위원으로 있었는데요. 외지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여자 여학생이요. 외지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 사업계획서 제목이 뭐냐면 탈부착이 가능한 외지힐 개발이에요. 이게 뭐냐면 외지힐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일종의 통굽이에요. 통굽. 여자들 굽 그 구두 중에 통굽 형태 약간 이제 뭉뚱한 통굽은 아니다. 약간 통굽 형태의 구두를 외지힐이라 그래요. 예, 네, 근데 그걸 갖다가 탈부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떨 땐 3cm, 어떨 땐 5cm, 어떨 땐 7cm, 어떨 때는 10cm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 네,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발표를 딱 하는 순간요, 발표해요.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과, 건양대학교 무슨 과 누굽니다. 창업자 소개하고요. 저는 아이템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났더니 이제 평가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질문하신 평가위원들 연세 드신 분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아니 재료비나 원재료비로 그렇게 많이 들게 왜 그런 이렇게 굽이 많은 통굽이 이런 통굽을 가지고 저기 그 탈부착을 시킵니까? 그냥 여자 키릴처럼 있죠. 뾰족한 거 하나만 뒷부분 딱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면 재료비도 안 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왜 이런 거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런 여자 힐 구두 뭐 키릴이나 이런 구두로 한다 그러면 이미 키릴로 한다라고 해갖고 했을 텐데 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통굽 중에 웨지를 그걸 이미 있는 웨지일이죠. 그거에 이걸 탈부착을 시키겠다는 얘기다 보니까 이 질문이 안 맞는 거예요. 본인하고. 아니 저는 외지힐이라는 게 있고요. 그 외지힐에 이 통굽에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가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재료비 많이 들게 키리를 어디 아니 외지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분이 참 질문을 날카롭겠다.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평가위원들은 한 사람이 그렇게 갖고 가면요 약간 좀 휩쓸려요 분위기가. 그러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언뜻 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3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가 아이패드를 갖고 왔어요. 아이패드 보고 저기 본인도 30대 후반 남자니까 걔도 처음 본 거예요. 웨지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웨지를 인터넷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지는 뭐예요? 통구평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질문이 막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아, 지금 이제 질문을 이제 답변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오해가 좀 서로 있는 것 같다. 이 웨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그 학생도 웨질을 평가위원들이 다 여성도 아니고 여성들만 아는 웨질을 다 모르는데 그 웨질이 이렇게 알 수 있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알 수 있게 하려면 사업 계획서에 저는 첫 장에다가 웨질 사진이라도 하나 넣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통급을 웨질이라 하고요. 이 통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탈부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제가 개발하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러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 신고 와서 이런 것이 통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든지 예를 들어 그러면 아 저런 것 중에서 저걸 하겠다는구나 이렇게 할 건데 여성이고 본인들은 평상시에도 간상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한 거지만 다른 분들은 처음 들어본 용어일 수 있다. 본인이 이렇게 좀 설명을 했었으면 훨씬 더 오해가 없이 됐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그래서 그 친구 2등을 했거든요. 3천만 원 지원을 받기는 받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평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평가자 입장에서. 근데 대개의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무슨 막 반도체 기술이나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 용어 있죠. 막 이런 거 써요.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게 와가지고 있잖아요. 뭐 막 외계인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평가위원을 설득을 해야지 자기가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선정되면 할 줄이 없죠.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쉽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요거 있죠. 전문용어보다는 이해 가능한 평이한 용어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용어 중에서 진짜 전문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주석을 단다든지 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웨지일은 이런 형태의 구두를 얘기합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아 탈부착이 가능한 웨지일에 대한 아이템입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평이하게 이 평이하다라는 설명을 할 때 통상적으로 용어를 이런 얘기를 씁니다.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애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내지는 50세 이상의 아주머니들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가능하면 평이한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자료들을 쓰셔야 됩니다. 자료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곤충사업이다 그러면 곤충사업과 관련한 시장조사들 있잖아요. 시장조사를 한다는 얘기는요.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시장조사를 할 때 있잖아요. 시장을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시장 예를 들어서 뭐 곤충산업 시장을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카페 시장을 들어간다 아니면 어떤 무슨 시장을 들어갈 때 그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시장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시장 분석을 할 때는 대개가요 어떤 걸 분석을 하냐면 그 시장의 사이즈예요. 시장 규모 사이즈가 얼만큼 큰지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얼만큼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지 성장 규모가 크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시장은 내가 들어가는데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쓰면서 관련 시장 분석 여기 보니까 아까 저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곤충사업 분석해 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면 그런 거 좀 나중에 혹시 곤충을 해갖고 사업계획서 쓰신다든가 그러면 그런 거 활용하셔도 돼요. 그 나와 있는 자료들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규모. 아 곤충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곤충은요. 예를 들어서 뭐 천적으로 하는 시장이 몇 프로 그다음에 화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로 몇 프로 예를 들어서 식용 내지 뭐 이런 걸로 몇 프로 해가지고 뭐 이 시장이 뭐 이 뭐 5조다 뭐 몇 조다 뭐 이렇게 있죠. 시장.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나 하는 게 규모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장성이에요. 성장성은 되게 뭡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010년 뭐 2012년 2014년 뭐 2016년 해서
뭐 100억, 예를 들어서요. 뭐 200억, 350억, 뭐 500억,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아, 매년 얼마 정도 뭐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되죠. 성장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쓰시면서도 그렇고 있죠.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했었을 때 대개는 뭐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끝나는 분도 엄청 많아요. 사업계획서요. 이렇게 그려놓고 끝이에요. 조금 신경 쓰신 분들은 뭐냐면 여기다 화살표 그려놓는 뭐 하고 있다고요? 상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조금 신경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되냐면요. 이 표를 가지고 내가 평가하는 사람, 평가위원 또는 내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코멘트를 달아주셔야 돼요. 달아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350억, 500억. 자, 이렇게 됐다고 쳐요. 자, 이건요. 이런 정도만 놔둬버리면 평가위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아,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까지 해서 100억에서 500억으로 몇 배? 2010년 대비 5배 성장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예요? 평균 성장률이죠. 매년 2010년 정도 대략 매년 몇 프로씩? 100%씩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아, 2010년도에는 100억이었는데, 100억 정도였는데, 2016년에는 500억 규모다. 이만큼 시장이 사이즈가 커졌다. 이 부분을 함께 설명했어요. 이 설명들은요,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에다 코멘트로 달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평가위원들은 뭐가 더 빨라요? 글을 읽는 게 더 빠릅니까? 아니면 그림을 보는 게, 그러니까 글로 써 있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까? 아니면 저 그림 딱 보고 나서 본인이 해석하는 게 더 빠릅니까? 그림 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려놓으면요, 자기네들만, 자기네들 임의대로 다 해석해봐야 돼요, 평가위원들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가위원은 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아, 요렇게 내가 코멘트를 달아요. 규모도 뭐냐? 사업계획서도 이것도 뭐, 아, 규모가 뭐 얼마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얼마, 얼마. 이런 것들도 코멘트를 달아요. 근데 대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표를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요, 따가지고 그냥 딱 놔두고 끝이에요. 그럼 성의도 진짜 없고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저것은요, 사실은 웬만하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림이 있으면 따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화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자기가 다시 그립니다. 자기가 이해하면서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그림은 이제 자료원이라든가 출처 이렇게 적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렇게. 어떤 것도 알아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배워갖고요. 잘합니다.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요. 확실히요.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경우들요. 잘 씁니다. 이게 왜, 그래서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창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서를 쓰는 거라든가 발표 스킬도 늘어나요. 애들요, 저희들이 창업 캠프하고 이러면요, 2박 3일 동안 하면요, 사업계획서를요, 2박 3일 동안 하면요, 그 3일째 되던 날 다 발표합니다. 다 발표해요. 2박 3일 동안요, 2박 3일 전날, 그러니까 오늘부터 2박 3일이다 그러면 오늘 처음 와갖고요, 아이템도 안 정해진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을요, 아이템 정하고 컨셉 정하고 모델링 해가지고요, 사업계획서를 쓰고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멘토링, 야, 이건 이렇게 쓰는 거고, 야,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고, 네 아이템이 뭔데? 이거, 아, 그럼 이렇게 설명하자. 너는 그러면 기존 거하고는, 한번 기존, 너하고 유사한 업체들 있는 거 한번 검색해봐. 그러면 검색해서 나오고, 뭐. 그럼 걔들하고 비슷한데 네가 뭐가 더 장점인데? 뭐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딱 하면요, 그 다음날, 그 2일째 마지막 날 되면요, 발표 딱 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내요, 그 친구들요, 한 학기 정도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오면은요, 사업계획서가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발표도 엄청 잘합니다. 이제 애들은요. 이게 흡수해서 소화하는 능력이요.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 이것도요.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은요, 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저희들이 이제 가끔요 면접도 보고 애들 그러면요, 면접 그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요 편차가 확 납니다.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교육들이나 이런 거 통해 갖고 저런 것도 한번 참여하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여기 계시면 또 사업계획서 한번 쓰실 때 사업계획서 쓰시면요 양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만약 목차도 정해져 있다 쳐요. 그러면 막 근사하게 막 용어 엄청나게 생각해갖고 막 잘 쓸 필요 없으세요. 처음에는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뭔가 고상한 용어가 있는데 이게 생각 안 나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몇 자 그냥 이렇게 요약하듯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 나면 또 이제 좋은 용어로 순화를 한다든지 하시면서 이렇게 쓰는 거지. 처음부터 있죠. 이게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옛날에 아마 여기 계신 분 젊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연애 편지 쓸 때요. 지나가다가 생각하면 좋은 문구도 막 생각나는데 막상 편지지 앞에 놓으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연애편지 견본이죠. 책자 사다가 놓고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들고 이러면요 뭐 더 충분히 저렇게 쓸 거 있는데 근데 이제 막장 이제 딱 놓고 뭘 쓰려고 그러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근데 그때 샘플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있고 좀 누군가가 코멘트 해주고 멘토링 해주면 훨씬 쉬워져요. 근데 그거 하나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업계획서 한번 쓰실 때 예. 예. 네. 그렇죠. 아, 저는요. 저는 그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맞닥뜨려지는 현상입니다. 예. 요건 실제로 맞닥뜨려지는 거고요. 또 학교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저는 또 이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도 실적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창업을 권장하고 저는 사실은요. 창업 교육을 하고 창업 같은 캠프를 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친구들한테는 뭐냐면 취업을 먼저 하게 합니다. 창업 교육을 받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가 아 그런 게 외에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세상에 이런 어떤 기회 요인이 많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요 연배가 50세 이상 되셨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겹쳤어요. 지금 창업하시라 그러면 겁나서 못하세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지금 대학교 왔들어 갖고 지금 한 20도 한번 아까 지금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면 군대 갔다 왔다 치고 뭐 그래 봐야 20대 후반 안 그러면 20대 초반이에요. 이 친구들은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공부밖에 공부 안 한 친구는 공부도 안 해봤어요. 이 친구한테 사업해라 뭐 해라 했죠. 그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한테 야 너 창업하지 아니 뭐 취업하지 말고 뭐 창업해라. 그것은요 취업 못한 애는 창업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창업에 대한 소질이 있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애초부터 창업을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야 기왕이면은 취업을 하고 취업을 통해 가지고 진짜로 너가 그 취업 현장에 가면 거기서 너의 기술적인 것도 역량이 키워지지만요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는 거다 이런 거 다양한 걸 배우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런 소스를 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니까 뭐가 아는 게 많아요. 창업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다 보면 실제로 창업하기가 어려워져.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거라고는 폐기 도전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조금만 뭔가 북돋아 주고 뭔가 소스를 주고 뭐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너무 과장되거나 집중적으로 큰 돈이 투자되는 이런 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이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의 일부가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들한테 벌써 창업을 해갖고 뭘 해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면 그 안에 애들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도요. 네가 창업을 하고 그러려면 돈 해야 되니까 네가 뭐 너네 부모님한테 가서 1,000만 원을 받아와라 이런 거 없어요. 다
기본적인 교육부터 멘토링부터 창업 사업 자금을요 나라에서 다 줘요. 물론 금액이 적습니다. 그냥 네가 테스트 한번 해볼 정도 해당하는 정도는 줘요. 경험 쌓는 정도 줘요. 그러면서 네가 아 나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뭔가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까 그런 그 한 5천만 원에서 1억에서 2억 정도를 무상 지원합니다. 그것도요. 그것도요 무상 지원이에요. 그냥 융자를 해줘가지고 그 뭐 신용부상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갈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창업을 아직 그런 친구들한테 창업이 애초부터 꿈인 친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설사 그런 친구도 창업이 꿈인 친구들도 가능하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기회로 갖는 것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사회 경험을 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시키는 거지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제 그 학교 내에 정치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창업 지원 사업은요 강제적으로 창업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강제적으로 시키려면 뭐 하면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요 수료증 받으려면요 무조건 저기 교육 80% 수료하고요 그 수료증 받기 전까지 뭐 하셔야 되냐면요 사업자 등록 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수료증 필요하면 다 사업자 등록 냅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창업은요 대개 학생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한 뭐 100팀을 지원한다 그러면 창업하는 팀은 한 몇 팀 안 돼요. 근데 그런 팀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은 뭔지 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해당하는 부분들 시간이 되면 제가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쉽게 설명하면 여기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거기 가면 자료 있는데 찾아보면 또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의 가구 시장에 대한 거 그러면 가구 시장은 통계청 자료나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구 시장 중에서도 이런 의자 하나를 개발을 해갖고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의자 시장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쓰고 이런 뭔가를 교육을 받다 보면 자 여러분들 통계 자료는요 통계청에 가면 있어요. 찾아보세요. 가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통계청은 큰 카테고리 업무 분야별로 해갖고 뭐 건설은 건설업 동향 이렇게 있는 거지 가구도 가구 동향 있지 그중에 이런 조그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에다가 근거를 따지고 넣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별개로 좀 습득을 하셔야 돼. 이제 노하우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애들이나 이런 친구들 이제 이렇게 캠프를 하고 그러면 실습 시간에 자 사이트 어디를 갑니다. 자 거기 가봐. 너 아이템이 뭐야? 가구야? 어 가구 쪽이면 거기 가가지고 있어 없어? 없어 못 찾았지. 뭐 키워드 몇 개 검색해보고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어디를 가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야 이런 자료 있지. 그럼 그 자료를 어떻게 각색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는 있는데. 오늘은 그냥 사이트만. 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곤충 쪽이나 이런 쪽은 여기 교육받다 그러면 아마 교재에서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럼 거기 안에 곤충 사업 동향이라든가 이런 자료 중에 내가 아이템이 똑같이 이런 아이템으로 된다면 그 아이템 쓰셔도 돼요. 그래갖고 그걸 그대로 내 걸로 각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원 넣으시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 자료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요거 한번 안에 자료들은 되게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아까 정형화된 사업계획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라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양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창업 동기 적으세요. 이번에는 뭐 적으세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 내가 사업계획서 써라 그러면 뭐냐 대개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소개를 합니다. 뭘 소개를 하냐면 우리 회사나 내 창업자나 창업팀 같은 거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아이템 소개합니다. 내 아이템이 뭡니다. 곤충을 가지고 하는 카페입니다. 아니면 곤충을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노하우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뭔가를 소개를 하는 게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곤충 시장을 들었는데 곤충 시장에 대한 분석, 곤충을 가지고 카페를 할 건데요. 카페 시장에 대한 분석, 이런 관련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분석 또는 경쟁 업체나 고객에 대한 분석, 내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도 법률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분석 또는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분석, 이런 뭔가 분석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점포는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거고, 시설 투자는 어떻게 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직원은 몇 명을 채워갖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업 일정 계획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을 벌고 난 비용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재무적인 측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계획서라는 게 정해져 있는 양식을 누가 안 줬다, 그러면 이 순서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여기서부터 1번부터 여기까지 적으면 되죠. 16번까지. 그 중에서 필요치 않는 것을 빼요. 왜요? 정형화된 양식이 없다는 것은 내 의주로 내가 목차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빼고 쓰면 됩니다. 목차를 준 것은 그 목차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업계획서 구성 항목은 이런 순서에 뭔가를 소개를 하고 조사 시장 분석을 하고 고객 분석을 하고 뭐 경쟁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이제 사업계획서 실무 실습 시간이나 이런 때는 이제 경쟁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다. 뭐 분석도 표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강조하려면 뭘 어떻게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인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용도별로, 용도가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그 용도별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항목별로 정해본 내부 운영료 나 혼자 볼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나 나 혼자 볼 내부 운영료인 경우는 우리 회사 소개라든가 사업 소개, 우리 제품이나 기술 소개 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뭐 굳이 뭐 나만 볼 건데. 그러면 그 외에 있는 거 있죠.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신청하고 이럴 때는 어떤 부분? 자금 신청하는 것은 뭐예요? 대출이나 융자라든가 이런 거 신청하는 게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뭔가 들어야 재무 쪽이 중요하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사업계획서의 용도별로 목적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동그라미 두 개 써진 데는 중요하다는 거죠. 네모, 세모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수준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사업계획서 목차나 그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사업계획서 용도가 뭔지를 완전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오늘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쓰실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없으시니까 적어도 이 과정이 끝나는 10월 27일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써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사업계획서까지는 내가 쓸 어떤 여유라든지 아직 아이템도 명확하게 이런 게 고민이고 그런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 7가지 정도는 한번 적어보세요. 내 제품은 뭐다?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 제품은 어떤 거다라는 것을 한 두세 줄 정도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누가 내 고객이냐? 누가 고객이냐? 내 제품은 어떤 친구들이 누가 고객인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옆에 한번 적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건 누가 팔 것인지, 내가 진짜 샵을 내가고 팔 것인지, 아니면 유통망을 통해서 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팔 것인지, 어떤 그 판매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고요. 네 번째는 뭐냐? 이 제품들을 도대체 몇 명 정도가 살 것인지. 사실은 이것은요, 내 고객들이 내 제품을 얼만큼 살 것인지 저 시장 분석할 때 시장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요. 사실은요, R&D 사업이나 이런 데서 내가 반도체 시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규모가 얼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업체가 뭐가 있고요. 근데 내가 이걸 개발해갖고 되면 이 마켓쉐어를 얼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마켓쉐어 곱하기 내 제품 가격이 얼마 정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매출액이 얼마 정도 추정이 돼요. 그게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아니면 내가 만약에 그냥 오프라인에서 샵을 하나 내갖고 한다 그러면 상권 입지 분석해갖고요. 우리 집에 몇 명 정도가 하루에 들어올 거고 한 사람당 평균 얼마치를 살 거고 몇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가격에다가 몇 명 정도 들어온 거 인원 수를 곱하면 그게 뭐냐면 매출액 정도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몇 명 정도. 만약에 그게 어렵다. 내가 떡볶이집을 하나 차릴 건데 우리 집에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될지 어렵다. 그러면 뭐 하시는 게 좋냐면요. 여기 시흥 실청 앞에는 별로 상권이 없는 것 같은데 뒷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근처에 가가지고 나하고 동일한 사이즈나 유사 사이즈의 유사 업종 정도 되는 업종에 고객들이 몇 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갖고요. 내가 그걸 통해서 내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을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면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내가 만약에 어디에다 상권, 지금 사업하신 분들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내가 내 주소지 정도를
입지로 넣어가지고 거기를 검색을 하면요, 뭐까지 다 나오냐면, 만약에요, 이 시흥 시청 1층에가 만약에 떡볶이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떡볶이집의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거기 안에 다 나옵니다. 적어도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카드 결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왜냐면 현금이나 이런 것은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카드 결정돼갖고 나온 걸로 해갖고요, 나옵니다. 만약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내 카페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거기 상권에다 그 입지에다 그 집, 그 가게 주소 딱 넣어가지고요, 업종명 카페, 커피 전문점 딱 친 다음에 딱 검색하면요, 매출액 추이 딱 나옵니다. 2017년도 1월 달에는 뭐 월 1,500, 2월 달에는 1,600, 3월 달 이렇게 나옵니다. 상호도 나옵니다. 상호, 대표자 이름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상권 분석 시스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갖고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상권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나하고 동종 업종의 매출액 규모가 얼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제품을 제작해서 생산해내는데 소요되는 소요자금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내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업체를 비교를 하든지 원가 기준을 하든지 고객의 가치를 기준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해서 책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에 얼마 정도 되면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사업계획서를 쓴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먼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이템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창업 과정에서 이런 걸 순서대로 이제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거 다 거쳤다고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아이템이 좀 있어야 되죠. 아이템. 사업계획 쓸 때는 아이템이 좀 명확하게 있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모델링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계획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계획서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만약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목차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총괄 요약 하나 적으시고요. 회사나 창업자 소개하고요. 조직 우리 팀원들 소개하고요. 내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템에 대한 소개하고 시장 분석했던 거 마케팅, 운영, 재무 이 정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뭐 조금 뭐 세부적으로 해봤는데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쓰면서 발표하시면서도 그렇고 가장 오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한 번씩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 기술이 최고입니다. 세계 처음이라서 누구도 모방 못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많고요. 모방할 수도 없고 맞고 우리 시장이 엄청 큽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제품을요 우리나라에서 안 팔고요. 중국에서 팔 거거든요. 중국 인구가 15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 쓰면 1% 산다고 가정하면 100억입니다. 뭐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실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고 이런 친구들 중에 학생들 중에서 이화여대 다니는 친구가 창업한 지 한 2, 3년 정도 됐는데 매출액이 지금 한 3억 정도 해요. 그 친구는 뭐냐? 화장품입니다. 이 친구가 왜 화장품을 어떻게 또 화장품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창업할 생각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화여대 그 영문과 학생인데 그 친구 학과에 베트남에서 유학원 친구가 여자가 두 명 있어요. 걔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친해져갖고 이제 함께 이제 서울 시내도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베트남에서 한류 영향 때문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립스틱 있죠, 립스틱. 그 화사하게 립스틱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야,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여기 청년 창업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팀이 돼갖고 한번 신청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여학생이, 이대 여학생이 이 립스틱을요, 베트남 학생들한테 그 두 명 친구한테 너네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조 있잖아요, 색조. 다섯 종류만을 이제 분석해달라 그랬고 다섯 종류를 갖고요. 이 여자애가 우리나라 화장품 OEM으로 만들어주는데 많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색조 딱 다섯 가지 정해놓고요. 그거에 대한 것에 자기 네이밍을 합니다. 자기가 이름만.
이름은 뭐 만약에 뭐 로즈마리 1호, 뭐 블루베리 2호 막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섯 개를 만든 다음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해가지고요. 베트남으로 수출을 해요. 그럼 베트남에 이 여자 베트남 친구들이 거기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베트남에. 걔들이 거기에서 이제 샵앤샵 개념으로 해갖고 안에 사는데요. 2, 3억 벌어요. 근데 걔가 이번에 또 제가 또 만나게 된 계기가 그렇게 해갖고 또 뭐냐. 하나만 해갖고는 한정적이잖아요. 그, 뭐, 저기, 립스틱 그 한 다섯 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냐. 이제 품목을 하나 또 늘렸어요. 그래서 지원해주세요. 이번에 품목 뭐 하냐. 이번에는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을 해가지고요. 마스크팩을 해갖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원 또 해줘요. 그럼 그거 하고. 아마 그거 하게 되면 매출액 그게 최소한 2, 3억 되니까 한 4, 5억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되면 또 이제 아마 상품 또 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많아요, 사실은. 애들이요, 요즘에는 조금만 머리를 쓰게 되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뭐 막 빨리 쓰려고 그럴 생각을 한다든지 함께 해가지고 우리들이 막 여기서만 생각해갖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시장도 나가보기도 하고 분석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검증 잘 해보셔야 되고요. 학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숫자나 이런 것들이요, 막 100만원 단위로 했다, 1000원 단위로 했다, 원 단위로 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가능하면 통일하세요. 자기도요, 100만원 단위인지 1000만원 단위인지 이거 몰라요, 나중에요. 그래, 헷갈려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거 다 해서 그 신뢰성을 좀 주셔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요것은 이제 발표할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10분 쉬겠는데, 마지막 시간 하겠는데요. 5번입니다, 5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세요. 1번부터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갑니다. 5번도 물론 이해는 하시는데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나치게 겸손한 것은 피했습니다. 뭐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를 내주면요. 팀 프로젝트를 내주면요. 자, 발표하세요. 1조. 저 1조 뭐 영문과 누군데요. 저희 저는 지난 시간까지 뭐 해갖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과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뭐 자료를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는데요. 이해하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별로 안 이쁩니다. 사실은. 이게 왜 있냐면 평가를 하시는 분 때문에 발표 평가를 하면요. 대개는요. 점수를 이렇게 업을 해가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다운을 시킵니다. 100점 만점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근데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 저는요. 지난 시간에 뭐 시간도 없고 뭐 해갖고요. 자료 준비를 별로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해하고 봐주세요. 그러면 아, 쟤 100점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작품 아주 안 좋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럼 뭐 어때요? 아, 그래? 그럼 쟤는 한 80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면 예의는 갖추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지나치게 겸손하니.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설사 이 작성한 자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 저희들이 지난주에 뭐, 반의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 외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팀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만든다고,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막 부족하고요,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표장에서, R&D 발표장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그 부분만, 그래서 지나치게 구가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이렇게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 이렇게 소상공인 쪽 우리나라 이거 좀 뭐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예전에는 소기업까지를 근로자 수를 따져갖고 했습니다. 직원 수가 일정 규모가 되면 소기업,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은 소상공인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만 사람 수를 가지고 소상공인을 따집니다. 직원수, 상시근로자라고 하는 직원수를 따져죠. 소상공인은 직원이 몇 명까지인지 혹시 아세요? 오, 네, 맞습니다. 이하가 아니고 근데 미만입니다. 미만. 미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5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4명까지. 그러니까 직원이 4명까지 있는 조직 기업은 다 뭐냐?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10인,
시민인 업종이 딱 4개 업종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은 다 있죠. 그게 노래방이든지 뭐 커피숍이든지 카페든지 뭐 광고를 하는 광고회사든지 뭐 교육기관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다 5인 미만이에요. 4명까지예요. 근데 딱 4개 업종만 10인 미만입니다. 10인 미만. 그게 뭐냐면 제조업, 그 다음에 운송업 있고, 건설업, 광업 있죠, 광업. 네. 요 네 개 업종만 10인 미만입니다. 그럼 9명까지요. 근데 이 소상공인 공단에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데 이 소상공인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소상공인들이 5개 사업체가 이상이 모여갖고 협동조합을 만들면 나라에서 보조금은 뭐라고 했냐면 무상지원입니다. 뭐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상관없지 그냥 지원. 무상지원을 1억까지 무상지원합니다. 물론 2억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업의 업종의 특성상 시설이나 장비를 고가로 구축해야 되는 업종 있죠. 시설 장비 업종.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2억까지 무상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했던 업체 중에 여기 안산에서 빵집 하시는 분들이 7분이 모이셔갖고요. 다 빵집 합니다. 뭐 손지성 베이커리, 뭐 솔로몬 제과, 무슨 베이커리, 무슨 빵집 하시는 분들이 7명이 모여갖고 자기 빵집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다 7명이서 모여갖고 야 우리가 빵집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자. 7개 회사가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뭘 공동사업을 하냐. 공동으로 원부자재 구입하는 거 있죠.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구입하면 좀 싸지잖아요. 아무래도요. 그 다음에 공동 마케팅 있죠. 나 혼자만 해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하면은 혼자 하면은 홍보나 마케팅이 안 되니까 공동으로. 공동 영업. 나 혼자 할 때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냥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팔았는데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또는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에서만 했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곱 개가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되니까 가맹점 비슷하게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 간에 판촉을 공유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면 이제 소상공인 공단에서 그 당시에는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요. 얼마 받았냐면 3억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3억 지원 받아갖고 지금 3억 다 못 받았죠. 이제 일부만 받았지만 한 2억 6천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상공인 쪽으로 해갖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도 괜찮습니다. 정부에서 트렌디하게 좀 가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죠. 만약에 여기서 곤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곤충 하시는 분들이 5분 이상이 모이셔갖고요. 매출액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5분 모이셔갖고 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동으로 뭘 해서 그러면 그 가능합니다. 예.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 혼자만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는 게 1인 기업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4명부터 대표자 혼자만 있는 기업이 있죠. 사장님 혼자. 거기도 소상공인입니다. 0명 있는 데까지 똑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대상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한번 하셔가지고, 야, 우리가 곤충으로 체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야, 우리끼리 해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함께 해가지고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자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공동으로 구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비용들을 다 나라에서 이제 소상공인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니까요. 지원 받으셔가지고 그거 뭐 갚아야 되는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거든요. 무상 지원 해주는 거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종, 동종 상관없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가능합니다. 이종, 동종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이 안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대상이 안 될 거예요. 뭐 융, 향락,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콜라텍을 만들어 갖고 뭐 하겠다. 이런 거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다 됩니다. 예, 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 말고요. 사실은 지원하는 창업을 지원한 창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예비 창업자까지 포함됩니다. 창업을 아직 안 하잖아요. 여기 계시, 창업하신 분도 물론 계신데 이제 곧 창업을 할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예비 창업자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창업하지 마시고요.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을 검증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 아이템을요, 창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시제품이라든가 모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내가 사업계획서를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렇게 하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막 먼저 사업자를 내고 나서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그 창업 지원 사업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냥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요 사이트는 꼭 가보세요. 그러면요, 창업 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가면은요, 그냥 네이버에 가가지고 창업 넷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 www.kstartup.go.kr 이렇게 되는데 요거 기억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창업 넷 하면은 K스타트업이라고도 됩니다. K스타트업. 요걸 치시던지요. 요걸 치시면 둘 중에 하나를 치시면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사업,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고, 근데 창업기업은, 혹시 창업기업은 몇 년차까지가 창업기업인지 아세요? 3년? 5년? 창업기업. 창업기업이다 그러면 여기는 창업 내지니까 창업기업만을 지원하거든요. 만약에 10년 된 기업은 저기 못 들어갑니다. 왜요? 대상이 안 돼요. 창업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창업기업은 몇 년까지냐? 5년, 3년. 또 있습니까, 혹시? 창업기업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보면 창업기업은 7년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창업기업이 7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창업한 지 1년 차도 있고 2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있고 5년 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수준이 있잖아요. 창업 1년 차하고 창업 5년 차, 7년 차하고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 사업이 아까 그래서 3년, 5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창업 기업 중에 요 사업은 1년 차까지만 지원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창업 기업 중에 3년 차까지만 지원합니다. 창업 기업 중에 5년 차까지만 지원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데 누구나 다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7년차 되는 애들이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5년이나 이런 애들 유리하죠. 그동안에 사업계획서도 많이 써보고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 어느 정도 기반 조성하고 금액이 조금 적고 이러는 것은 조금 이제 이렇게 창업기업을 기준을 정해놨죠. 1년차, 2년차, 3년차. 되게 그래서요. 1, 2년차 정도 되는 경우는 창업 지원금이 되게 한 1, 2억 정도. 1, 2억 정도. 되게 이제 무상 지원입니다. 대개가요. 무상 지원. 저기 창업 내세에 나와 있는 것은요, 융자도 있지만요, 대부분이 다 무상 지원입니다. 대부분이다. 물론 자기 부담금이 조금 일부는 있는데, 다 그냥 무상 지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1, 2년 차, 그 다음에 2, 3년 차로 가면은 되게 한 3억 가까이 돼요. 5억, 5년 차가 넘어가면 되게 3억에서 5억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단계별로, 7년 차까지지만 단계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법인 설립을 하려 그러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법인요, 주식회사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본금이 일정 규모가 이상이 돼야지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최저자본금이 얼마였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이랬으면 되게 다 기억나실 거예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이제 자본금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돼서 원년인 2008년도 4월 달에 없애버렸어요. 그때 창업을 좀 간소화하자라고 해갖고 그때
창업 절차 간소화 방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면서 창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만들면서 최저 자본금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최저 자본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5천만 원 너무 많으니까 좀 줄입시다. 1천만 원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500만 원 할까요?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최저 자본금 이 조항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창업을 법인을 주식회사를 만든다라고 할 때 최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자본금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최저. 만약에 진짜로 최저 금액으로 자본금만요. 소요비용 말고 무슨 막 그 취등록세니 뭐 법무사비용 이런 거 빼고 자본금만 봐가지고 가장 적은 최저 자본금은 얼마짜리 회사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1500이요? 100만원? 10만원? 예? 없는데 최소 금액은 왜 그러냐면 주식이니까 주식회사를 만들면 주주가 주식을 한 주 이상은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5천원이요? 300? 5천원이요? 500원? 네. 주식을 보셨네요. 500원짜리 주식도 있습니다. 예? 네? 정답이 두 분한테서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하고 100원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자본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게 법인을 만들려면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 상법에서 한 주의 가격을 얼마로 해놨냐면 100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하려면 주식 한 주를 발행하세요. 한 주를 발행을 해서 사업체를 만들면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게 만들어지냐? 만들어집니다. 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것은 숙명여대 여대생들이요. 이게 법이 딱 통과되자마자 그렇게 하자마자 걔들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비용이 더 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업종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방송에 나와갖고 보여주는. 근데 이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한 게요. 왜냐면 이제 한 주짜리 주식회사도 만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럼 만들어지고요. 다만 이제 법무사 비용을 빼고 나서 취등록세 해가지고 하는 게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 지방이나 이런 데 정도 되면 공증료하고 등록세, 취득세 정도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 들 겁니다. 비용이요. 서울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중과됩니다. 중과. 그래갖고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100원짜리 회사를 만드는데. 근데 지금요. 실제로 그래서 주식회사나 이런 거 만드는데요. 옛날처럼 5천만 원짜리 회사보다는 그보다 훨씬 뭐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뭐 이런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근데요. 법인 중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도 12월 1일자로 발효를 했는데 협동조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눈다. 일반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법인을 하려면 협동조합도 뭘 해야 되냐면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출자. 그러면 출자를 하는데 여기 할 때 출자를 할 때도 주식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자를 할 때 조합원들은 한 사람당 반드시 조합은 협동조합 우리는 5명 이상만 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만 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5인 이상에서 만들면서 꼭 한 주 이상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요. 그러면 협동조합은 500원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500원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이사 없어도 됩니다. 요즘에 1인 기업이나 이런 게 하면서도요, 이사에도 없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10억 미만이고 직원 규모가 10인 내외인 경우에는 이사에도 안 두고 감사가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있고요. 1인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데서는 의미는 없어요.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갈수록 1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주식을 굳이 발행해 갖고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주식회사를 안 만들고 개인사업자로 뭐 내면 뭐 상관은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면 한 100원 정도. 상식적인 거죠, 상식. 아마 구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한 15분 정도 했어요. 외부 발표.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내 사업계획서를 쓰면서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쓰면서도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을 주안점을 둔 게 어디냐. 아, 정부한테라든지 어디에 내가 내 사업계획서를 나만 볼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 있죠. 정책자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 소개서를 뭐 어디 제안서를 낸다, 투자 뭐 제안한다. 이런 외부 발표하는 사업계획서를 쓸 때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자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목적이나 용도를 확인해서 그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융자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요, 재무적인 걸 통해 갖고 상환을 어떻게 잘할 수 있다는 게 포커싱이 되는 거고요. 정책자금을 받든, 그러니까 R&D 자금을 받을 때는 포커싱이 뭐냐,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있고 이 기술에 대한 내가 기술력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기술을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뭐 특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갖고 기술 진척도가 요만큼 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내 사업계획서의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내 사업계획 안에다가 가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일 때 정책 패러다임은 그때는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일 때는 정책 패러다임이 창조 경제였습니다. 그 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패러다임이 뭐였냐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말씀드리면 녹색이었습니다. 그때는 녹색 경영이었습니다. 환경적인 환경적. 그래가지고 내 아이템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지원을 넣어가지고 내가 선정이 좀 되게 하기 좀 쉽게 하려면 정부의 정책하고 조금 내 사업 아이템하고 약간 결합을 하는 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요, 주얼리예요. 주얼리를 만들어갖고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물어봐요. 아, 저 주얼리 가지고 내 사업 할 건데요. 이것은 뭐 정책장 받기 어렵잖아요. 이게 뭐 R&D로 뭐 주얼리 갖고 무슨 R&D가 돼요? 이거.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굳이 내가 정책자금까지 한번 받아갖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얼리에 대한 역량에다가 정책 트렌드를 넣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잖아요. 거기 안 중에 뭐 IoT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얼리에다가 그 기술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IoT를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얼리가 뭐냐면 애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미아를 방지하는 주얼리를 만들겠다. 뭐예요? 내 주얼리에다가 Io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거 만들겠다. 그러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칼국수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칼국수집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일반 생계형 창업인데 이건 뭐 지원할 게 없어요. 칼국수집 한다는데 뭘 지원을. 기껏 해봐야 소상공인 공단에서 하는 아까 정책자금 중에 융자해주는 거 있죠. 창업할 때. 요 자금 정도 돼. 근데 내가 진짜로 뭔가 R&D 자금까지도 좀 받아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R&D성으로 가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칼국수집을 한다면 단순히 얘기 생각해보면 칼국수집 하려면 뭐가 있어야든가 일단 육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면이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됩니다. 육수를 어떤 쪽으로 기능적인 육수를 내가 개발해서 뭘 하겠다. 하나를 가서 그런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칼국수집을 차리겠다. 사업계획서는요. 만약에 면을 새롭게 내가 개발해서 기능성이고 건강, 요즘에 웰빙 트렌드니까 어떻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또 뭡니까? 요즘에 되게 면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비슷할 텐데요. 나는 면을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해서 꼬들꼬들해서 라면 같은 것도 약간 설익게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딱 해가지고 부드럽게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해? 야, 나는 칼국수를 하는데 소비자가 갖고 있는, 고객들이 갖고 있는 저것을 두 개 다 충족시켜주고 싶다. 입으로 처음에 먹을 때는 부드럽고 안에서 입에다 놓고 그 면을 씹을 때는 쫄깃쫄깃하다. 이거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갖고 뭐합니까? 안에 면을 안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한번 하고요.
바깥으로 한 번 더 쌉니다. 그런 다음에 바깥을 뭐 합니까?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바깥 부분만 부들부들해지죠. 그런 상태에서 입에 넣어서 씹으면 안 부분은 좀 딱딱하면서 꼬들꼬들해집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그걸 가미하면서 뭐예요? 안 부분에 있는 거에다 뭘 하냐? 기능을 또 넣습니다. 뭐요? 거기에다가 뭐 녹차 뭐든가 부추 뭘 넣어서 초록색으로 해서 뭐 건강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산야초를 뭐 한다 이렇게. 그게 뭐냐?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게 정책적으로 가고 뭔가 어떤 용도로 가느냐에 따른 것은 그런 거에 따라서 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사업계획 쓰는 방법도 달라지지만 그게 만약에 정책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근데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그런 쪽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뭐 신입 시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아니 뭐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내가 뭐 개척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런 쪽에 노하우 역량이 있다 그러면 그거하고 곤충에 대한 부분에 하고 예를 들어서 결합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곤충을 활용한 교구라든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R&D 사업 소재가 분명히 됩니다. 그럼 그걸 통해 갖고 먼저 한번 한 다음에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보고 아 이걸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 그걸로 사업하러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창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곤충을 해갖고 만든 바로 해갖고 팍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진대회라든가 공모전이라든지 창업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먼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든가 해갖고 예비 창업자는 금액이 대개 1억 미만 정도 지원합니다. 한 5천에서 한 7천 사이 정도가 아마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지원금 받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만들어 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 내수로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목적.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업계획서는 내 사업계획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발표도 하다 보니까 그 공고문에 평가 기준이나 우대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쓰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 내 사업 아이템으로 인해가지고 기대 효과. 요걸 개발해 내놓으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효과가 두 개가 있어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일 때도 그게 있기는 있었는데 올해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정부에서 R&D 사업을 하든지 창업기원을 하든지 꼭 기대효과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 일자리입니다. 내가 이걸 개발해갖고 시장에 내놓게 되면 개발자가 몇 명 필요할 것 같다 뭐 마케터가 몇 명 필요할 것 같다 무금배워갖고 뭐 직원을 몇 명 정도 채워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계획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지금 당면은 일자리를 몇 명 정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쓰시면서 외부 발표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야 되고 두 번째 가능하다면 안 되면은 뭐 포기를 하셔야 뭐 빼셔야 되겠지만 뭐냐 글로벌 전략이죠. 해외 수출이나 이런 쪽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쪽 루트는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그래서 어찌됐든 그 안에 우대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외부 발표용은 사업계획서가 양식이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양식 미리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갖춰서 쓰셔야 됩니다. 아우 나는 기술성은 도저히 못 적겠는데 그래서 안 써버리면 안 됩니다. 써야 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템에 기술성이라고 적어놔 있어요. 사업계획서 보면은 기술성. 근데 이 기술은 테크놀로지한 기술만 얘기한 게 아니라 프로덕션도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개발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기술력이 이런 기술해갖고 내가 어떤 원리를 적용해갖고 기술적인 이렇게 개발할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해서 어떻게 내가 생산해가지고 고객이 이걸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생산해낼 수 있는지까지를 기술성에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라면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 기술이 없어. 아, 나 기술성 적으라 그랬네. 난 라면집 할 건데 그냥 물 끓여갖고 라면 넣어서 이건 기술성이 없는데 이건 뭘 적지? 이건 안 적어도 되나? 이게 아니라 거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객이 실질적으로 라면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라면을 예를 들어서 물을 먼저 끓이다가 뭐 할 건지 뭐 몇 도에 뭐 몇 분 정도 끓이다 뭐 할 건지 이 생산해서 내는 과정까지를 포함을 해서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업계획서 구성 항목은 가능한 한 다 전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입니다.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제목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평가를 하다 보면 사업계획서 이 텍스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게 되는 게 제목입니다. 제목이 그냥 일반적인 제목이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뒷부분을 보고 싶은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목에서부터 임팩트를 좀 주셔야 돼요. 제목에서부터. 그래서 가능하면 제목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컨셉 있죠. 컨셉. 내가 치킨집을 하더라도 올리브 로틱에서 건강한 치킨을 하겠다. 뭐 이런 컨셉이 딱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좋고요. 제목은 글자 수가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다. 25자 정도 내외. 기정원이나 이런 데 R&D 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25자 이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뭔가 이 사람한테 강하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아이템 같은데? 이 정도의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제목을.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저 제목 달아라 그러면요. 막 영어로 이니셜 해갖고 한다든가 막 그 막 뭔가 제목만 블링블링 한 거 있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 필요. 자기네들은 막 이거는요. 우리 대학교에 뭐 그것을 거꾸로 해갖고 한 거고 막 이런 건데 그거 아무런 생각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템 제목은 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에 가능하면 정책적인 방향이나 트렌드를 놓습니다. 녹색이나 환경이나 에너지 고에너지나 뭐 이런 거다 그러면 그런 쪽의 항목을 제목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환경적인 측면이라는 거. 근데 이런 것도 옛날에는 뭐 고효율 무슨 뭐 계측기 개발 뭐 친환경 계측기 개발 이렇게 해도 됐어요. 예전에 녹색이 한참 일 때만 해도 그 정도만 써도 충분히 정책하고 부합한다고 됐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소재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뭐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이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몇 프로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그보다 훨씬 더 꽤 그 예 뭐 상승한다. 그 유를 정해가지고 써줘야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책 조합과 트렌드를 좀 맞춰주면 좋고요.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좀 내용이 궁금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제목은 특히 유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약서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다 보면 이제 사업계획서 제목을 적고 나면 요약사업계획서가 하나 있습니다. 요약사업계획서. 요약사업계획서는 대개 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뭐 여기는 두 페이지 정도라고 했는데 두 페이지에서 한 세 페이지 정도 이내로 쓰면 되는데요. 대개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한 장으로 양식을 줍니다. 한 장으로 줘요. 그러면 그 한 장에다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 장을 이렇게 늘리다든지 하려고 하셔가지고 좀 더 쓰시면 돼요. 근데 대개는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이내로 작성을 하시는데요. 그 안에는 가능하면 사업계획서 이것만 보고 뒤 안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단순히 뒷부분을 요약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딱 미니 사업계획서 이 요약서만이 하나의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해서 써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술성입니다. 기술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기술이나 그 기술의 진척도 지금의 방향, 뭐 특허라든가 이런 게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여기 보면은 유사 제품하고 특히요, 내 서비스하고 유사한 서비스하고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 특장점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성은요. 그 다음에 이 기술성 안에 뭐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까지, 만들어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차별화라고 하는 개념하고 사업계획서 쓰다 보면 차별화 요인을 쓰세요. 특장점을 쓰세요.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막 경쟁력을 쓰세요. 중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야, 앞에다가 차별점 요거 써놨는데 요 뒤에다 경쟁력에다 또 쓰려고 그러니까 이거 중복 두 번 반복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쓰셔가지고 강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성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은 시장에 들어가서 시장의 진입이라든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 쪽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사업성 할 때 진짜 첫 번째는 시장 분석해갖고 규모와 성장성 매력도가 있는지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현실적으로 그래서 마케팅은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초기에 진입할 때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어느 정도 고객이 확보되면 그 고객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유지해 가겠다. 이런 것까지를 함께 해서 쓰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가능하면 표나 그림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가시성을 좀 주시는 게 좋고요.
경영진에 해당하는 보험, 사업자나 함께 참여하는 창업팀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들이나 이런 걸 위주로 쓰시되, 현재의 수준에서 핵심 역량들이죠. 얘가 기술 역량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케팅 역량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특히 내 아이템과의 관련성을 많이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내 아이템과 관련성을 좀 많이 가져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추진 일정은 뭐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쓰는 거라서 이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 일정 계획은 뭐 추진 일정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재무 쪽에 해당하는 것은 산출하게 되면 산출 근거를 가능하면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단위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근거 자료 이런 것은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위 같은 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발표를 하시면서 자기도 이게 1,000원 단위인지 100만원 단위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는 1,000원 단위에다가 중간에는 억원 단위에다가 뒤에 가면 또 원 단위 하셔가지고 막 주먹구구 돼가지고 본인이 헷갈리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가능하면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해야지 본인도 좋고 또 신뢰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요. 가능하면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이 훨씬 많으면 이게 이제 자기 자본율이 조금 어느 정도 돼야 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 자본율은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 6, 70%는 가지고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타인 자금보다 내 자금이 최소한 50% 이상은 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요. 창업 소유자금이 1억 원이 필요해요. 근데 내 지금 돈이 얼마밖에 없냐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재무계획에다가 소유자금은 1억입니다라고 해놨는데 그 1억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다. 계획을 쓰는데 자기 자금 3천만 원. 나머지 7천만 원은 정책자금 조달.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100% 물어봅니다. 뭐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그러면은 3천만 원밖에 없고 이거 사업하려면 1억이나 필요한데 나머지 7천만 원은 정책자금 받는다고 해요. 이거 정책자금 선정 안 되면은 그러면 사업 안 할 거예요? 이거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자본율을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다고 재무계획을 거짓말로 써라. 이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걸 좀 커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3천만 원 있으세요. 그러면 내 3천만 원에다가 1억 중에 한 50% 이상은 5천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5천이나 한 6천 정도라고 적습니다. 일단요.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나 4천만 원은 이제 정책 자금이나 이제 뭐 외부 조달을 하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자기 자금 안에는 이제 거짓말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자기 자금 안에 실제로 난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6천을 써놓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3천은 되게 이제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커버를 하시는 게 좋으냐. 뭐 이건 그냥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저는 제 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3천만 원, 6천만 원, 자기 자본 6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 3천만 원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이런 거 있죠. 예, 우리 가족 있죠. 친척. 여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사실은 타인 자금이잖아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가족들이나 이런 게 하는 것은 자기 자본 정도로 좀 봐줘서 왜 그러냐면 당장에 갚지 않아도 내가 사업적으로 문제가 갚지 않아도 뭐 뭐 신용분야 고박하고 막 이럴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트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다 부모님이 3천만 원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다 타인 자본이긴 한데요. 부모님께서 이거 저한테 창업하면서 지원하시면서 크게 뭐 언제 갚아라 이런 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걸 내 자본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자본을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타인 자본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치게 타인 자본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식은 주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체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고 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능하면 개조식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핵심적인 부분은 좀 밑줄이나 강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편화 그림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근거는 명시하고 단위는 꼭 통일해서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읽은 거 있죠. 여기 정도는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 번씩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전체적인 총괄 요약문이나 이런 것들은 평가위원이 됐든지 아니면 투자자가 됐든지 어떤 사람들이 보고 아 충분히 이건 메리트가 있구나. 정부에서 뭔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한 4시간 동안 해갖고 그냥 개략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양식을 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을 좀 겪으시면서 오늘 좀 이렇게 들으셨던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적어도 과정이 끝나는 시점 정도 될 때 사업계획서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아, 내 아이템은 이런 아이템을 해갖고 컨셉은 이런 게 정도는 되고 고객은 누구 정도나 된 정도다. 그리고 모델, 수익을 어떤 쪽으로 창출하겠다 정도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과정을 좀 이렇게 밟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나중에 뭐 궁금한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그 교재에 프린트 해주는 거 보면 첫 장에 저 아마 프로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메일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 있으시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